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룸 911-911, 9TH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2021년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어제와 같은 1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대비 약 마이너스 2.52%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14일 263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1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4월 22일 8,66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8월 30일 2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6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4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4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1월 12일 가장 많은 25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1월 26일 가장 많은 11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에서 변화가 없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4월 9일 약 0.14%,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월 22일 약 마이너스 0.0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98억 2,105만 원이며, 2015년 1,192억 대비 약 마이너스 58.21%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억 7,336만 원으로 2015년 149억 대비 약 마이너스 97.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0.7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6억 2,836만 원으로 2015년 34억 대비 약 마이너스 11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6%입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41.81배이며, 지난 2015년 21.4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94.96%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88배, 코스닥 평균은 16.01배, 기타 금융업 평균은 6.5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13배이며, 지난 2015년 0.3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6.9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55배, 코스닥 평균은 4.55배, 기타 금융업 평균은 0.76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0.28%, ROE는 마이너스 0.31%입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62억 7,40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4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50위, 기타 금융업 기준 100위입니다. 매출액은 498억 2,10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86위, 코스닥 종목 기준 851위, 기타 금융업 기준 7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억 7,33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892위, 기타 금융업 기준 76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6억 2,83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31위, 코스닥 종목 기준 856위, 기타 금융업 기준 71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2월 2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2월 4일부터 2016년 9월 28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2월에 9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마이너스 4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